새옷 준비해주고 또 어른이라고 살아계시는 어른들한테 새 옷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조상님은 뭐예요? 성묘 그분은 아무것도 손 안 댈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나무녀 신미래입니다. 자, 오늘 저희 촬영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대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일단 간략하게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제 그동안 이제 별나무녀 또 신미래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한가위 명절 추석이잖아요. 이번 한가위 명절 때 요즘에 나랑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끼리 모여도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선물 뭐 이런 것들도 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미안해서 나시 미안해서 못 가겠다, 너무 부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제 주위에 많더라고요.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은. 근데 일단은 우리 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잖아요. 그럴 때는 추석의 의미가 뭐겠어요? 회곡식이 나오고 보름달 보이고 이제 우리가 달 보면서 또 소원도 빌고 우리 또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소소하게 정말 송편이라도 이렇게 즐기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느라고 너무 바빴잖아요. 네. 응. 그동안에 못 나눴던 담소들도 나누고 조상님 성묘에 가서 또 이제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이러면서 좀 가족들과 그동안에 또 못 나눴던 이야기들 못 봤던 것들 이러면서 좀 다정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요. 네. 추석에 사실 하면 추석 얘기하면 조상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에 조상님 떡 제대로 보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석에 조상님 떡을 제대로 본다? 아니, 추석이 아니면 뭐 안 볼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일단은 이제 추석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제사만 잘 지내도 이런데 무당집에 올 이유가 없다. 왜? 조상 떡을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 제가 방송을 예전에도 좀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제사는 안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요, 선생님. 저희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다 이렇게 정성껏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명절 차례입니다. 저희 나라가 동방 예의 국가잖아요. 우리 너는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예의가 굉장히 갖추어진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정월에 이제 우리가 설에 하는 그 설 차례에는요. 그 돌아가신 누군가가 내려오셔서 그날 드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새해가 맞이했으니까 새해의 첫 달을 우리가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여갖고 저 위에 계신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례 예의거든요. 근데 추석 같은 경우에는 추석 차례가 있잖아요. 추석 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곡식이 나왔잖아요. 해곡식이 나오는 그 계절에 저희 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상님께 먼저 이렇게 기원하는, 먼저 바치는, 그러니까 바치는이 아니라, 올리는, 이런 예의를, 해곡식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예의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죠. 혹시, 뭐, 그날이, 뭐, 추석이나 설에 그 날, 명절날, 그날 이제 기일이신 분들은, 그날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하지만 우리가 오전에 다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해가 떴으니까 첫 곡식으로 해곡식으로 해서 첫해면은 첫해 맞이 차례를 지내는 거고요. 추석이면 추석 한가위 이거는 해곡식이 나왔으니까 조상님들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뭐 제사를 지내서 뭐 한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례를 갖다가 그냥 좀 생략해서 좀 조그맣게 생략을 해서 경기도 많이 힘들잖아요. 정말로 약식으로 해갖고 진짜 가족들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음식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차례를 지낸 후에 이렇게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좀 생략을 하셔서. 근데 하지만 성묘는 갔다 오셔야 되겠죠.
성묘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 집안에, 어? 나도 누구를 초대를 하고 내가 누구를 보러 갔을 때 집안이 깔끔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명절이래. 명절날 우리는 막 좋은 음식에 막 삐끗번쩍하게 새 옷에 또 애기들 새 옷도 막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새 옷 준비해주고 또 어른이라고 살아계시는 어른들한테 새 옷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조상님은 뭐예요? 성묘, 그 무슨 아무것도 손 안 댈 거야? 거기도 단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분들한테 돈 드릴 거야, 뭐 드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인사도 드리러 갈 겸 성묘도 하고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위에서 내가 그날 내려오지는 못해도 위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예뻐, 내가 없어도. 그래도 나 챙겨주잖아. 응? 날 챙겨주잖아. 그래,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석에 조상님 덕 제대로 보는 거? 성묘들 다녀오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사실 이 성묘란 문화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낙골당 이런 게 너무 그렇죠. 많아요. 물론 잠깐 틈새장을 하면 저는 네, 벌초도 직접 갑니다. 벌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을 써서 알바를 써서 네. 그냥 깎아라 그래서 깎고 그리고 실제로 성묘를 안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나중에 혹시 뭐 벌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아우, 그렇게라도 시키면 얼마나 예쁘니. 그거마저도 안 시키는 인간들이 많아요, 보면. 진짜 어디 가면 버려진 무덤 같아, 정말로. 그럼 제가 그런 묘소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묘소를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은 많잖아요. 제가 진짜 풀 다 뽑고 옵니다, 정말로. 근데 실제로 선생님 같은 분이 가셨을 때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쵸. 알죠, 저희가. 이거는 버림을 받아 있구나. 안 받아 있구나. 여기는 안 찾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구나. 뭐 수년이 됐구나. 네. 막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명절에 대해 명절 대명절 추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상님 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니까 선생님 개인 채널 영상을 조금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